상사분은 어떤 사고를 알고 계세요? 넘어지는 거. 넘어져서 사고. 생계가 발생되는 사고. 네.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약상사고에 대한 정의는, 네, 상관적인 정의를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의도하지 않은, 자기 의도랑 관계없이, 네, 더 낮은 곳을 넘어지거나, 바닥에 눕는 것, 뭐 이렇다. 그리고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손이나 등부, 신체 일부가 바닥에 닿는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있을까요?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우의 사고 경험, 추락, 미끄러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낙상은 질병이 아니고 사건, 사고라고. 사고, 질병을 유발시키. 골절이나 뇌손상을 유발시킨 사고이지 질병이 아니거든요. 낙상사고가 매년 한 3년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추정한 자료인데, 17%.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중에 그 노인 인구가 지금이 몇 프로가 된 몇 명일까요?